삼성전자 신고가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마 들떠 계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3년 만에 원금이 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마이너스 30%도 버텼는데 8만전자 회복 정도는 못 기다릴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지속을 하면서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서면서 8만전자, 9만전자에 매수한 뒤에 손실 구간에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0.92% 오르면서 76,6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에는 전거래일보다 1.05% 상승하면서 76,7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난 20일부터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19일부터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1조를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요, 국내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컨센서스가 무려 92,000원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 오늘도 더 반등할 수 있을지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 아마 오늘 삼성전자 주가 주시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시 증시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뉴스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시장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CMA 잔고가 74조 5,200억 원을 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지난해 말에 57조 원대에서 무려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에 대한 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이러면서 유동자금이 CMA로 몰리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2,500선으로 코스피가 떨어졌을 때 지난 9월이었죠. CMA 잔액이 56조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미국의 FOMC에서 긴축 완화 신호가 뚜렷하게 나왔던 그 이후에는 73조 원대로 급격하게 뛰어올랐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난 12월 19일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지금 CMA 잔고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인데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52조 6,123억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말에 47조 원대에 대비해서 역시 10% 넘게 늘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쏠리는 머니 무브가 계속해서 가속화될지 이러면서 내년 시장은 더 좋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오늘 배당락일입니다. 오늘 배당락일에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가 많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배당락으로 0.8% 정도 하락 출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완타 증권이 이론상 배당량 효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오늘 코스피는 0.79% 정도 하락하는 수준에서 개장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2010년에서 21년 이론상 배당락 평균 수준인 마이너스 1.43% 절반에 그치는 수준, 그러니까 배당락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2010년에서 2021년 증시에서 실제 배당락과 이론 배당락의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 올해 실제 배당락 효과는 0.2% 하락 수준에 그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고배당주들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면서 이런 배당락 효과가 예년에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이 잇따라 배당 절차를 개정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자, 올해 들어서 배당 기준일 변경을 확정한 기업이 코스피에서는 73곳, 코스닥에서는 16곳이었습니다. 기존의 12월 배당을 유지하는 고배당주에 대해서는 연초에 매수할 것이 좋겠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변경한 기업임에도 오늘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오늘은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전략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대유위니아그룹 이야기인데 대유위니아그룹의 중간지주사 대유플러스가
가전사업 부문 영업을 중단했다라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대유플러스는 가전사업부의 광주 공장 토지와 그리고 건물 공매 절차 완료를 사업장으로 폐지 영업 중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러면서 회생 절차 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대우플러스는 매출 감소로 인한 외형 축소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우플러스 가전사업부 지난해 매출액이 611억 원 정도였습니다. 앞서서 대우플러스는 지난달 8일에 회생 절차를 개시했죠. 대우이니아그룹 계열사들은 경영 상황 악화와 대규모 임금 체불로 잇따라 법정 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각종 자산을 매각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우플러스 대우이니아그룹도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